수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죽 가지고 그림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재단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죽 조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빙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가죽을 입체로 입체 느낌을 내게끔 해서 조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, 근데 그거는 거의 예술에 가깝죠. 처음 재단부터 염색, 그 다음에 바느질까지 다 손잡아요. 그리고 이제 써보시는 분들이 느껴보시고 이제 그분들이 소개로 해서 또 주문이 들어오고. 한 번씩 받아보시고 사용해보시고 너무 좋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런 고객분들 덕분에 힘도 얻고.